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민수 대표님. 네. 아까 잠깐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조선과 조선 기자재주 지금 상당히 수주호조 소식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어제부터 시장의 강세를 보이는 대표적인 섹터고 이쪽 특히 어제 20일까지 나왔던 수출 동향을 보게 되면은 분위기 괜찮다라는 쪽에서 선박 관련된 쪽의 수출 흐름들 상당히 양호했고요. 컨테이너선 특히 가스선 중심으로 호조를 보였다라는 측면들과 함께 어떻게 한국 쪽의 이제 조선 업체들이 월간 수주량 중국을 제치고 1위에 복귀했다라는 뉴스도 나오는데 중국이 못해서 그런 거죠. 예, 재봉쇄가 이어지다 보니까 못한 현상들. 하지만 신조 성과가 13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은 좀 더 커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어차피 실적은 그렇게 당장은 기대할 건 아니겠지만 앞으로의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실적이 예고돼 있다라고 되면 주가도 좀 견조하게 움직일 가능성들이 시장에 반영되는 것 같고요. 그중에서 이제 조선주도 물론 좋겠지만 그중에 조선 기자재 관련된 쪽에서 특수한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들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측면 쪽에서 성광밴드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피팅이나 밸브 쪽에 주력하면서 관 이음새 같은 경우를 하고 있는데 전방산업이 건설, 플랜트, 조선 같은 경우인데 이 조선 쪽을 필두로 해서 변화가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또 하나 이제 국내 정유나 화학업체들 유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설비 투자가 늘어났을 때 대표적으로 수일적이 증가되는 기조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도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동안에 자회사 PN, 화진 PF라는 회사를 공장을 매각하고 차입금을 상환하면서 신규 사업 투자를 할 금액들을 또 마련했다라는 쪽에서 좀 더 눈길이 가는데 그 밖에 또 최대 주주의 회장 아들한테 300만 주를 증여했다라고 하게 되면 증여한 시점 이후에 실적이 또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주가는 또 올라가는 경향이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체크해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실적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올해는 매출이 한 1,800억 대, 한 35%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110억 대 흑자 전환을 할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부터 조선사보다는 조금 더 먼저 턴어라운드 돼서 나올 수 있는 실적의 변화 기대가 된다라는 관점 쪽에서 아마 매수가는 한 1,500원대 중심적으로 해서 눌림목의 흐름들을 계속 접근한 전략에 초점을 맞춰보고 싶고요. 목표가는 1차로 13,500원대, 손절가는 9,50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 기자재 중에서 기자재주 중에서 성광 밴드 관심 종목을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13,500원, 손절가 9,5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인순재 소장님. 자, 최근에 엔데믹이 되면서 유통주에 많은 분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백화점주 지금 매수해도 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뭐 백화점주 관련된 뭐 대표적인 유통주들이죠. 유통주 같은 경우 뭐 엔데믹 최근에 이제 거리두기 완화로 인해서 그 기대감을 상승했다. 최근 다시 뭐 경기도나 우려감 때문에 좀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백화점 관련주들이 이제 최근에 그러니까 이번 달 24일부터 7월 10일까지 이제 17일 동안 이제 여름 전기 세일이 이제 실시를 할 예정으로 지금 이제 잡혀져 있습니다. 뭐 엔데믹 이후에 처음으로 하는 이제 전기 세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최근 그 여름 휴가철에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피서나 여행용품 관련된 이제 수요가 좀 더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외 이제 대형 뭐 유명 브랜드가 이제 세일에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를 통해서 아마 그 이런 소비 관련된 붐을 좀 더 조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이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이제 세일 관련돼서 뭐 다양한 이제 오프라인 체험이나 그냥 고객 직접 관련돼서 집계 관련돼서 아마 다양한 이제 행사들이 지금 예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와 관련돼서 뭐 쿠폰이나 그다음에 프로모션 등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이제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 달라진 측면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오프라인 이제 정기 세일이긴 하지만 온라인 상에서도 지금 같이 채널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라이브 쇼핑이나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오프라인 관련된 부분을 좀 더 보강하는 그런 측면을 두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이제 향후에 소비 확산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보복 소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억눌렸던 소비가 분출이 될 걸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 이제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가격 인상 부분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증가가 세일을 통해서 세일이라는 그런 이제 항목을 통해서 구매가 좀 더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이제 관심주는 이제 현대백화점입니다. 뭐 국내 대표적인 이제 백화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분기 매출도 뭐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매출이 37%,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37% 증가한 888억을 기록을 했고요. 특히 이제 리오프닝 관련돼서 뭐 명품이나 패션 의류, 그다음에 스포츠 아웃도어 관련된 증가세가 좀 뚜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면세점 부분이 중국 봉쇄와 관련된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해외 입출입 민원 감소로 인해서 1분기에는 다소 좀 부진한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아마 2분기 이후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리오프닝에 관련된 수혜가 상당히 기대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로프라인 관련된 뭐 매출 신장세가 좀 두드러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여름 전기 세일 관련돼서 관련된 매출이 증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특히 상대적으로 마진율이 좀 높은 그런 이제 의류 쪽의 매출 증가세가 좀 더 두드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또 이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해외 관련돼서 입출국 그 인원이 증가를 하면서 면세 사업부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아마 하반기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 들어 이제 동남아 중심으로 해서 한국 방문객 수가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뭐 한 36배, 그다음에 말레이시아도 4배, 태국도 6배 정도 외국인이 이제 국내 입국이 증가를 한 그런 걸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면세점 실적도 좋아지면 개선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외국인들이 뭐 꾸준히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매수 가격은 한 7만 3천 원, 그다음에 목표 가격은 8만 원, 그다음에 손절이 한 7만 원대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리오프닝의 수혜가 예상되는 현대백화점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8만 원, 손절가 7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